안녕하세요. 오늘은 손자병법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병법서라고 하면 흔히 떠올리는 게이 손자병법인데요. 손자병법은 손자라는 사람이 쓴 전쟁에 관한 책입니다. 손자병법 하면은 제일 유명한 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인데요. 이 백전백승이라기보다 백전불태라고 봐야지 돼요.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보시기에 앞서서 책이 나온 시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은 춘추 전국 시대에 나왔는데요. 이때 시해된, 그러니까 살해된 군주가 무려 36명이었다고 합니다. 군주가 죽임을 당할 정도니까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지 짐작이 가시죠. 이때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책 설명에 따르면요, 크고 작은 전쟁이 무려 483번이나 계속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겨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손자병법 같은 책이 나온 거죠. 이 책은 7세기에는 일본으로 건너갔고, 18세기 이후에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지금도 널리 읽히고요. 군인들도 이 책을 교본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무조건 싸우자라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손자가 전쟁이 가져다 주는 최악의 결과를 눈으로 목격을 했고, 자기도 체험을 했다 보니까 전쟁은 하게 되면 신중하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전쟁을 피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전쟁을 마구 벌이면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되니까요. 이 손자병법에서 우리 지금 삶에도 좀 적용해 볼 만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싸우지 말고 이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게 결코 좋지 않다는 말인데요.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게이 책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이에요. 뒤를 보면요. 적을 알지 못하고 나만 알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 둘다 모르면 싸울 때마다 위태롭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느 분야에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기를 잘 파악을 하고 다른 경쟁 상대를 잘 파악을 해라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싸울 때마다 지고 말겠죠. 손자병법에는 한번쓴 계책은 버린다라는 구절도 나와요. 보통 우리는 한번한게잘 먹히면 계속 이거에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손자병법은 물론 군대에서 많이 이제 다루거나 그 장병들 혹은 그 사령관들이 많이 참고로 하지만 사실 이걸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도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의 세계라는 거는 총이나 칼이 없다뿐이지 매일매일 전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서요. 그래서 그런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하고 일본의 소프트뱅크 창립자인 손정희도 손자병법을 굉장히 즐겨 읽었다고 합니다. 손자병법에서는 우리가 승리를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장수가 유능하고 군주가 조종하려 들지 않으면 승리한다. 이게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직원들이 유능하고 경영자가 뭐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성공한다. 이런 의미가 될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적용해 볼 만한 게또 하나 있는데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병사랑 친하지 않고 병사가 따르지 않는데도 벌을 주면 병사는 복종하지 않는다. 복종하지 않으면 부릴 수가 없다. 이미 친하고 따르게 되었어도 벌을 주지 않으면 부릴 수 없다. 이건 왜 그러냐면 만만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서는 명령을 내릴 때는 덕을 갖추고 다스릴 때는 위엄을 갖춘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뭐 후배를 대함에 있어서나 직원들 간에도 업무 지시는 좀 명확하게 내리되 대신에 좀 위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덕을 갖추고서 해야 된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손자병법 같은 경우는 제가 본 책이 김원중 선생이 줄을 단 버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필사 손자병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손자병법 뭐 한자로 보시지 않으시더라도 번역본으로 한 번씩 써보면서 손자병법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구나 좀 음미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